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지적장애와 의사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1334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여금을 빌려준 거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이제 금융회사가 원고가 됐고, 피고가 지적장애인이었는데, 피고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 파기환송되면서 원고 패소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2015년 7월 6일에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8,800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8,800만 원의 돈은 이제 은행이 곧바로 그 구입대금을 이제 굴삭기 업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는 계약 서류에 8,800만 원 대출 약정을 쓰고 그돈 자체는 이제 은행이 그 굴삭기 구입 업체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 채무 연체가 되니까 이제 그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피고는 그 당시에 약정 당시에 의사는 없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는 이 당시에 지적장애 상급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지능지수는 70 정도 됐고 발달 연령으로는 7세 정도의 어떤 그 지능지수를 갖고 있다 뭐이 정도 연령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그 당시 아마 성인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계약 구입자금 대출 한 이후에 성년 후견 제도에서 신청해서 성년 후견 제도에 이제 후견으로서 이제 피후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 이겁니다. 이 지적장애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전에 했던 대출 약정은 무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일상적 의미, 그 효과, 동기, 경위를 다 살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성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다 무효가 취소할 수 있죠.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성년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건 법상으로는 모두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의사 능력에 대해서 원심은 7세 정도 됐고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해서 대출을 받는다 채무를 진다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효를 안본 거죠. 근데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에 굴삭기 운전 자격증은 위조된 거다. 그러니까 피고가 위조한 걸로 볼수 없는 거죠. 위조, 그러니까 누군가 위조를 했죠. 그 대신 받아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피고가 굴삭기의 실수요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출을 명의고, 피고는 그 대출 명의만 빌려줬을 거고, 특히 이 대출이 굉장히 큰 금액이죠. 피고의 그 어떤 지적장애라든지 생활수준에 비해서 8,7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고, 게다가 이 대출이 실제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만 사인하면 돈은 은행이 직접 업체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은 8,700만 만져본 적도 없어요. 통장에 찍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은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고 큰 금액이라는 걸 발언할 때이 정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성년 후견 개시 전에도 다 의상이 없다 이렇게 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는 법률 행위의 의미까지 알고 있어야 의상이 있는 것인데 그 법률 행위가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거라면 의사 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의사 능력의 유무에 있어서는 그동안 판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특히 뭐 이제 치매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피고가 약정 당시 성년이었기 때문에 성인이면 뭐 당연히 뭐 의사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성년 후견 개시와 상관없이 개별 법률 행위의 복잡성, 그다음에 그 법률 행위나 효과가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의사 능력의 유무도 그거에 맞게 판단해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는 유무에 신중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사건에서 이렇게 의사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에 그동안 대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 판례를 한번 들면서 이렇게 복잡한
법률행위라면 의사능력, 이 법률행위를 이해할 정도의 의사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복잡한 법률행위를 이해할 정도의 의사능력. 그 정도는 없었다라는 이 대법 판례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한번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